멸치랑 진짜 맛있어. 진짜 짱이야. 잠깐만 홍고추랑 먹어. 끝났어. 한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마늘을 7알 정도 편으로 썰어주세요. 예쁜 색감을 위한 홍고추도 하나 썰어주시고요.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나 풋고추도 하나 썰어줍니다. 팬에 멸치 100g과 건새우 40g을 넣고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비린내가 한번 지나가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하이에나 한 마리가 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네요. 미림 3큰술을 넣어 비린 맛을 날려주고 볶은 멸치를 체에 넣고 잘 털어 지저분한 가루를 걸러주세요. 팬에 식용유 3큰술 넣고 마늘을 살짝 볶다가 간장 1큰술과 설탕 1큰술을 넣어주시고 설탕이 녹으면 새우와 멸치를 넣고 섞어주다 고추와 아몬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줄 호두도 넣어주세요.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지 못하게 잘 섞어주시고요. 물엿 3큰술과 참깨 넉넉히 넣어주세요. 당분이 들어가 식으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다음날 냉장고에서 나온 멸치가 덩어리째 떠지는 경험들 있으시죠? 그럴 땐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 마요네즈가 유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멸치를 코팅해서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요네즈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3배 정도 올라가서 훨씬 맛있는 멸치 볶음이 만들어지니 이번에 만드실 때는 꼭 마요네즈를 넣어보세요. 아빠, 홍고추 단계. 홍고추 단계? 너 주워, 너 마지막이야. 주워. 뭐 주워? 아 뜨거워. 여기 아가 여기 얼굴 여기 닦대. 어때? 진짜 맛있어. 짱이야. 잠깐만 홍고추랑 먹어. 홍고추. 좀 매콤해서 더 맛있지. 응. 끝났어. 얘 은근 매콤한 거 좋아해. 어때? 너무 맛있어. 아 솔직히 이건 맛있어. 이건 너무 맛있다. 안돼. 야 뜨거우니까 조심. 우와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